넷플릭스 1위 영화 악마들 볼까 말까? 살인마의 몸으로 살인마를 잡는다. 연쇄살인범을 가스라이팅해 공범을 잡는 형사 이야기로 볼만한 킬링타임 영화였습니다. 악마들 리뷰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납치해 잔인하게 신체 절단하는 모습을 다크웹 스너프 필름에 올리는 연쇄살인마 진혁과 일당들. 먼저 현장에 도착한 승현은 재환의 처남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4명이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살인마들에게 죽게 됩니다. 다크웹의 특성상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런 단서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새로운 제보자가 나타나면서 유력한 용의자의 얼굴을 확보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한 통의 제보 전화로 재환은 새로운 파트너 민성과 함께 현장으로 출동하게 되고 홀로 연쇄살인마 진혁을 쫓아 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후 실종됩니다. 한 달이 넘도록 대대적인 수색이 이루어졌음에도 재환과 진혁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고 결국 수사는 중단되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서 앞으로 요란하게 들어서는 차량 한 대. 수갑이 채워진 최재환 형사와 운전석의 연쇄살인마 차진혁이었죠. 그리고 병원에서 정신을 차린 진혁은 당황하게 되는데요. 스스로를 형사 재환이라고 말하지만 아무도 믿어줄 리 없었죠. 그래도 파트너였던 민성은 믿어줄 거라 생각했던 진혁은 민성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게 되고 도움을 청하게 되죠. 그리고 진혁을 찾아온 재환은 사랑하는 아내와 딸을 인질로 삼으며 완벽한 재환이 되기 위해 개인정보를 묻게 되죠. 결국 진혁은 교도소로 수감되지만 쉽게 빠져나오게 됩니다. 진혁이 제일 먼저 찾은 곳은 자신의 집이었는데요. 기다렸다는 듯 재환은 창밖에 진혁에게 휴대전화를 던지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신을 경찰에 제보한 나머지 일당 3명을 잡아오면 가족은 건드리지 않겠다는 재환의 말에 진혁은 또다시 민성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하고 그때부터 민성은 진혁의 유일한 조력자가 되죠. 그렇게 제일 먼저 재환이 알려준 용산역으로 향한 진혁은 민성과 함께 첫 번째 용의자 이재철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이재철을 고문해 나머지 일당들에 대한 정보를 알아내는 데까지 성공하죠. 그렇지만 재철을 고문하는 과정에서 진혁은 심한 두통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순간 자신이 연쇄살인마 차진혁의 기억을 함께 공유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두 번째 용의자 성만을 잡기 위해 마장동으로 향한 진혁. 성만과 몸싸움을 벌이던 진혁은 정신을 잃고 오히려 성만에게 붙잡히게 되고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함께 살인을 즐기던 성만이 그가 즐겨 듣던 음악을 틀어주게 되면서 영화 악마들의 반전이 드러나게 됩니다. 실종 당일 재환은 산에서 진혁을 검거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 녀석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재환은 순순히 녀석을 데려가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재환은 한 폐교에 머물며 진혁을 고문해 나머지 일당들을 함께 잡을 계획을 세우게 되지만 녀석은 고분고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함께 있는 동안에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본 재환은 분노하게 되고 법의학자인 기남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남은 과거 CIA가 쓴 약물을 이용한 금지된 취조지수를 알려주게 되죠. 약물을 주입하는 이 방식은 취조 대상의 멘탈을 흔들어 놓은 후 극단적인 가스라이팅이 가능한 방법인데요. 이 방법을 이용해 재환은 나머지 일당들을 알아내는 것은 물론 진혁이 스스로를 재환 형사라 믿게 만들죠. 쉽게 말하면 약물을 사용해 최면을 걸어 자신이 살인마가 아닌 형사로 믿게 만든 거였죠. 일정 음악을 듣거나 외부 자극을 받으면 깨어나는 최면술. 마장동 성만에게 잡힌 진혁이 음악을 듣고 깨어났다는 사실을 재환은 모르고 있었죠. 이로 인해 또다시 파트너 민성을 잃게 됩니다. 뒤늦게 현장에 나타나 진혁과 마주했을 때에도 녀석이 깨어났다는 사실은 꿈에도 알지 못한 재환은 공범인 요한을 먼저 잡은 진혁과 만나고 재환의 뒤를 쫓은 광역수사대 팀장 및 동료들이 폐교에 모이게 된 후 진혁과 재환 둘 다 형사라 나서는 둘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는 동료 형사들과의 대치 상황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형사 민성이 죽기 전 재환과 진혁이 바디체인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팀장 역시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는 혼란스러운 상황. 그때 재환은 이 악마 같은 놈을 상대하기 위해 그 역시 악마가 되기로 합니다. 팀장의 총에 맞아가면서까지 진혁을 제압해 심장에 칼을 꽂는 재환. 킬링타임용으로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몰카의 한 표.